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양 지수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현재 11시 3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이 시각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힘으로 그나마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는데 현재 상승폭이 장 초반부터 계속 둔화되다가 오늘의 저점을 만들면서 2600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선을 오늘 깨고 내려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스닥은 조금 다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1% 이상의 탄력을 장중 내내 유지를 해줬는데요. 현재는 이마저도 조금 꺾이면서 1% 미만으로 상승폭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858포인트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오늘 장 초반에 매도로 전환한 뒤에 물량을 외국인보다 더 늘려가고 있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매도가 300에서 400억 원대에서 크게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 매매 상위 종목을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1, 2위에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위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매도 중입니다. 다만 오늘 기관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종목별로는 LNF와 에코프로 천보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업체들이 2차전지 소부장 단에서도 가격 전가가 좀 수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런 기업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볼 종목은 태경케미컬입니다. 탄산가스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조선업체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산의 생산이 최근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석유화학시설들이 2,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보수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단 탄산 조선업계에서는 선박을 건조할 때 특히 용접을 할 때 용접용 가스에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웨이퍼를 세정하는 작업 그리고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 쪽에서 탄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최대 수혜주는 태경케미컬이 되겠습니다. 15%가량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2만 1000원 선 넘어서기도 했던 흐름이고요. 드라이아이스 제조하고 있고 특히 액체 탄산 쪽에서는 1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6배가량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그럼 상위 1% 전문가에게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유한 영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실적과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김대호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고요. 먼저 이수민 캐스터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전장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지 오전장 핫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지 검색어 탑10 종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HLB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간암치료제가 임상 3상에서 유효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흘 연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총순위가 3대 단위나 지금 쑥쑥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HLB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명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종목이죠. 사실은 2월에 한번 상장 시도를 했다가 지금 부진한 탓에 철회를 했는데요. 공모 밴드를 낮춰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이 좀 부진했습니다. 15,000원의 공모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대명에너지 끝까지 또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전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 신재생 에너지 전력 사업을 확대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시장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방한 일정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요. 관련 종목들의 지금 움직임들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포털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을 이수민 캐스터가 추려줬는데요. 오늘도 10가지 종목 한번 만나보고 이 중에 하나는 김대우 전문가에게 이 대응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의 외인과 기관 수급 몰리고 있는 것도 전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HLB와 HLB 생명과학이 파죽지세로 계속 급등이 나오는 것도 보기 좋았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한일사료라는 종목을 조금 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상승 랠리를 보이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야, 주식 가격이 너무 싸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이제 밀 가격 관련해가 이제 밀이 뭐 수출이 뭐 제한이 된다라는 소식 이제 해외에서 나오니까 또 그런 영향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한일사료에 대한 먼저 투자자들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오늘의 댓글입니다. 시초가가 최고가인 건 벌써 며칠째냐? 아마도 음봉이 나온 지 거의 3일이 지났고 오늘 나흘 만에 양봉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한이라 한이라 너의 힘과 비전을 믿는다. 이렇게 부르니까 또 사람 이름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사료로 돈 벌긴 처음이네. 개사료나 사러 가야겠다라며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일단 지금 세 개 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이에요. 일단 시초가가 오늘은 최고가니까 아닌데 한 3일 정도 시초가가 최고가였거든요. 계속 떨어졌으니까. 오늘자 좀 반등 나와주는 모습 나왔는데 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제 또 시초가가 계속해서 또 제일 높은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이제 사료로 돈 벌긴 처음이네 개사료나 사러 가야겠다 하시는데 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뭐 사료 관련된 이야기 하면은 이제 또 애견인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제 사료 수급이 점점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애견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개사료를 사러 가야겠다 하잖아요. 애견인이기 네. 때문에 또 사료에 관심이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 사료 관련주들 지금 당장에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그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이게 하나가 이제 부각을 받으면 결국에 후발 섹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애견 산업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일사료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은 여기까지인 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사료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김대호 전문가와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걸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열릴 겁니다. 이 링크로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번 적어서 김대호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종목 리뷰부터 해보시죠. 김대호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익률 변동이 또 있습니다. DY파워가 18.3%로 수익률을 경신했는데요. 최고가는 어제 기록했던 16,8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새로 진입을 했습니다. 수익률 3.89%로 4%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률 이 중에 한 종목 AS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이번에 최근에 편입을 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다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뭐 수급이 몰리는 데만 몰리다 보니까 좀 대체로 수급이 집중이 되지 않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좀 나올 재료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완성차 기업들 중에 글로벌 기업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 이전에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대장주 잡았던 역할,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추후에 자율주행 테마가 다시 한번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안 좋았었어요. 이 자율주행 산업 자체가 바닥권 좀 확실하게 다져주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저가 매수 분할 접근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최근 들어가지고 바닥 좀 탄탄하게 다져주는 모습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기존의 손절가 목표가 제시를 드린 구간이 지금 하단과 상단 구간에 좀 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들입니다. 기존의 지지선과 저항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이제 규칙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아래 구간에서 기존 저희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구간 안에서 좀 매수 밴드를 채워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목요일자에 말씀을 드리고서 좀 주가가 그 말씀 드리자마자 쭉 빠지더라고요. 빠졌는데 이제 아래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자 한 7, 8% 전일자에 또 이제 금요일에 수급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7, 8%까지 수익 보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매매하신 분들 막 혹시나 이때 대응을 하지 못했거나 나는 지금도 자율주행 좀 더 모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니까 현 구간 아래로 해갖고 계속해서 좀 모아가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줄 재료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모빌아이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은 기업인데 해당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슈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AS 해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고요. 목표가 4,7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자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 채팅방 들어오셔서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방송 시간에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어떤 사연이나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 남길래라고 생각하시면 역시 추가로 남겨주세요.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 QR코드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문자 메시지로 링크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이때는 전문가 이름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이번 주에 필승 종목도 한번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힌트 보면서 바로 생각을 속을 뻔했습니다. 아, 네. 아깝습니다. 네. 오늘 이제 힌트는 이제 자동차 사진이죠. 아이오닉 5의 사진인데 네. 해당 힌트를 가지고 좀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진을 꽤 자주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이오닉 5라고 번호판에 정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꼬아서 출제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 네.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아닐까? 네,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 포인트인데 네. 해당 기업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현대차 이 자체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다 보니까 계열사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실적적으로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을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낙폭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추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1조 클럽 달성한 기업이다라고 일단 타이틀이 적혀 있는데 해당 기업 배터리 모듈팩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제 조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현대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들 그중에 6개 정도의 이제 차량에다가 이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현대차 실적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만들어지는 자동차 수의 대수는 적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전망 계속해서 좋아질 거고 새롭게 나오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다는 부분들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좀 매수 포지션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아이오닉 6 그리고 그랜저가 또 새롭게 출시가 되는데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번 상반기 중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월 달에서 8월 달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출시가 그때쯤 된다라고 하면은 공개는 조금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디자인 같은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유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빠르게 출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랜저 시리즈 역시도 이제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기차로 새롭게 또 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자동차 산업을 좋게 생각을 한다 하시는 분들 부품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힌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기아양 부품 점유율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매출 굉장히 잘 나와주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1조가 넘는 매출이 1조가 넘는 기업이 많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기아양 부품 수요 이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결과물을 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제품들을 보면은 헤드라이너 HL 부품이라고 하고요. 또 MVH 부품 이제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앉아서 갈 때 이게 흔들림이 최소화되는 그런 부품들을 말을 하는 건데 그런 부품들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 점유율이 무려 47%에 이르러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고급 차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돈도 많이 풀렸었고 그래서 좀 고급 차종이 많이 팔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고급 차종에 대한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부품들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품들이 아무래도 고급 차종이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매출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급 차종을 선호하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수혜가 가능하고 재무적으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힌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무 딱 위에 네 줄만 일단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아랫부분은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출액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와주는 기업이다. 지금 해당 기업은 시가총액이 약 1,500억 정도로 굉장히 작은 스몰캡 기업이라는 거. 그런데 매출액 지금 1조 688억이 나와줬고요. 영업이익치와 순이익 역시 400억에 200억 정도 나와줬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실적적으로 확실히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제 종목은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유출을 해주고 계신데 일단 배터리 모듈팩을 생산하는 업체고 시가총액은 1,500억 원대다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에 보니까 당기순이익도 1년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한 모습 탄탄하다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방송 시간 이후에도 김대우 전문가를 만나서 소통하실 수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려면 역시나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바로 입장 무료로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종목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과 시황도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이곳 오늘 방송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Edaily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에게 판단의 참고 자료로 제공할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와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전문가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고지를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링크가 있을 텐데 이걸 클릭해서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얼마나 담으셨는지 비중까지 이 세 가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면 문자메시지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시나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루트로 오늘 참여해주신 종목 상담 첫 번째 상담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상담자는 라이언 분분카를 탄 무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 데브시스터즈 98,990원 27%입니다.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장기간 힘이 드네요. 그리고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하는지도 여쭤보셨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자, 데브시스터즈 오늘의 가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98,900원 에 들어가셨는데 아 오늘 가격 5만 7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주들 아무래도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실적에 따라서 뭐 넷마블이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또 주가가 달라지는 흐름 보이고 있어서 실적도 꼭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분 비중 27%대 물타기 가능할까요? 일단은 조금 참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은 물타기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낙폭만 보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구간이 인데 일단 해당 종목 아직까지 추세가 조금 꺾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을 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기업 앞으로 이제 NFT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또 나올 텐데 조만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 NFT 대장주로서 움직임 기대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부분 정도 일단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이제 항상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한번 메가 테마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방향성이 나온다든가 대기업들의 이제 사업 투자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 수급이 발생할 요인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그 시점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쉽게 좀 추가 매수 구간을 잡기보다는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을 때 좀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면요.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당시에 4,000원대, 뭐 올라갔을 때도 한 5,000~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던 주식인데 사실 아직도 10배 가까이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섣불리 잡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폭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2021년도 이 사이클릭 메가 테마가 발생을 했을 때 대비해가지고 한 75% 정도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역배열로 이 차트가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기 평선들부터 해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 바닥 쌍바닥 정도는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그림이 좀 이쁘게 나와줄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낙폭은 이미 심화된 상황이고 5만 원대 지지 잘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재차 반등 나오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현 구간 지키는지 좀 보시고요. 기다리고 이제 뭐 지키게 된다 또는 밀리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장기 이평선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기 이평선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평선들 이격도도 벌어져 있고 모여질 때까지는 방향성이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이평선들 돌파하는 시점에 좀 이평선들 이렇게 모여주고 돌파하는 시점에 추가 매수 밴드를 잡아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요청을 주시면은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 밴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요청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종목은 데브시스터즈였습니다. 일단 지금은 물타기 시점 아니다, 추세가 꺾인 상태다라는 말씀인데요. 장기간 좀 힘이 들다고 하셨는데 이 다음번에 추세 전환 신호 나올 때 그런 움직임 포착된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이번 분 닉네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CIS 17,700원, 비중 10%입니다. 어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CIS 역시나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오늘 13,600원 선에서 뭐 거래는 그냥 현재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최소한 연초에 사셔서 꽤나 오랫동안 들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 이 종목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종목 근데 최근 들어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22년도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실까요? 뭐였죠? 원격 의류? 아니죠. M&A 관련된 이슈에 주목을 M&A, 하죠. 네. 그렇죠. 지금 시장에 기업들이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M&A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회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이 종목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들 받아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 종목도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거의 3배 정도 상승폭 키운 모습인데 지금 조정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좀 지지 라인을 좀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해당 기업 여기서 뭐 재료들 발생했을 때 한두 번 정도 우리 평균 단가 지금 17,000원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구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2차 전지라는 사업 자체가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안정성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는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서 일단은 좀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 10%라서 또 추가 매수 밴드를 잡아야 되는가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증시 낙폭 한 번에 커지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오니까 지금이 바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구간 사실상 이 종목도 추세가 뭐 상방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 보면 아직까지 다 하방으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이평선들도 보면은 좀 올라가는 척 계속 중간중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상방으로 모멘텀을 추세를 돌려주지는 않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서 해당 이평선들 어느 다시 돌파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줄 때 한번 이 추가 매수 밴드를 잡고 평균 단가를 한번 조절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사실 이 성장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기업 재무 대비를 해가지고 좀 시가총액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평균 단가 조절하고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또는 평균 단가 와서 물량을 다시 줄일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줄여 나가시고 이 실적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시가총액이 지금 8,000억이거든요. 8,000억인데 지금 매출액 1,300억에 영업이익 100억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이평선들 돌파해서 자리 잡을 때 추가 매수 밴드 한번 잡아보는 전략 그리고 좀 평균 단가까지 오게 되면 다시 비중 재축소를 하고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CIS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매각 이슈가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SBI가 이제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보수적인 전략, 홀딩 전략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 역시 닉네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아제님이고요. 경남 스틸 종목을 들고 계시네요. 5,23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어찌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 종목 뭐 철강 중소형주인데 대장격으로 좀 움직이죠. 이슈에 따라서. 자,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4,35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 좀 손실 구간인데요. 추가 매수 유효한지요? 추가 매수 유효는 하나만 지금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원자재 관련주들, 그 철강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 들쑥날쑥하면서 수급 들어와주는 모습인데 이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이 사이에 전쟁이 종식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원자재의 가격의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안 좋게 작용될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철강, 이제 스틸 관련된 기업들 그래도 대체로 지금 최근 들어서 좋은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했을 때 그 모멘텀이 뭐였냐면은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을 하게 되겠죠. 방한을 했을 때 이 관세 관련된 이슈들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야기 나온다라고 하면 철강 사이클 다시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이클을 좀
사실 철강주 자체가 이 산업 사이클은 굉장히 긴 상황이에요. 길어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서 추가 매수 함부로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서 확실하게 올라와줄 때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평단가 조절을 하시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가지고 짧게 매매하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제 철강, 건설, 조선 이런 섹터들은 한번 이제 물려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거. 거기에다가 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사라지는 순간 상승 모멘텀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본전가 오면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 매수 밴드를 잡기보다는 평균 단가에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5,000원대 이상까지 올라 5,000원 부근에 지금 매물대가 좀 쌓여 있거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당 구간 그래도 횡보를 한 구간입니다. 5,000원대에서 대량 거래량 발생을 하면서 올라와준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올라왔을 때 좀 매물대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 생각하시고 요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좀 약손절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 나오는 거 관세 관련된 이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일단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수출 쿼터제에 관련해서 조금 내용이 나오는 뉴스를 계속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원자재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몸을 사려야 할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종목 상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열릴 겁니다. 이 링크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선별적으로 1:1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 링크 받아보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김대호라고 오늘 전문가 이름 적어 보내시면 저희가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한번 열어볼까요? 다음 상담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진튜브님이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형 포장 종목 말씀하셨네요. 2,445원에 매입을 하셨고 현재 비중이 16%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더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자, 대형 포장 이분도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2,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골판지 제조 쪽이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 원자재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테마가 또 올까요? 이거 사실 좀 확답을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진짜 전쟁 관련된 이슈, 오늘자 뭐 뉴스 보니까 또 푸틴 대통령이 또 안 좋은 소식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작용해 가지고 또 전쟁 종식 나오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안 좋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 전략 세워 가실 때 좀 다행인 부분은 손실 폭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다만 해당 구간에서 조금 반등 나오는 거 확인을 먼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도 보시면은 조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21년도 이제 테마 형성된 이후로부터 사실 반등이 나오기는 중간중간 나오고는 있으나 계속해서 이전 매물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다행인 부분은 저점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고점이 또 낮아지게 된다라거나 이 저점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추세가 본격적으로 하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격 전략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해당 종목도 지금 당장에 뭐 추가 매수 밴드를 잡기보다는 해당 구간에서 좀 반등 나오는 거 기다리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 그래도 어느 정도 돌파해주는 모습들은 나옵니다. 120선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맞고 떨어진 조금 뚫고 올라가서 오버슈팅 나온다고 그러죠. 오버슈팅 나왔다 떨어지는 구간들도 있는데 해당 구간까지는 그래도 오버슈팅 한 차례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거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 재료 발생하면 충분히 평균 단가 지금 2,445원 말씀하셨는데 해당 구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일단 보유하고서 좀 기다리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좀 매도하는 전략 세워가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121선 지금 보시면은 이 장기 평선들 보시면은 계속 요 구간 맞고 오버슈팅 나왔다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모습이 나왔죠. 여기서 한번 나와주고 이번에도 돌파 이후에 떨어지고 오버슈팅으로
갭상승 나와주는 이에 떨어진 모습들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나와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121선 요 구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도 단가를 조금 세워가자. 지금 당장에는 2,440원 구간인데 이게 지금 꺾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2,400원대 정도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실폭 좀 줄이는 한에서 매도 전략 세워가는 게 분할 매도 전략 세워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포장 종목이었죠. 역시 매수가 근처에서 좀 매도하자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네, 이번 분께서는 닉네임이 손오공이고요. LG U+ 종목 말씀하셨습니다. 14,700원에 17% 비중으로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추가 매수냐 아니면 홀딩이냐 이 부분을 좀 진단해달라라고 하셨어요. 자, 이분도 손실권이긴 하지만 역시나 큰 폭은 아닙니다. 자, 오늘 가격은 13,600원이고요. 한 주당 약 1,000원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 5G, 뭐 6G로 넘어가니까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반응도 있는데 이 종목 추매입니까? 홀딩입니까? 지금 구간에서 한 500원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통신 관련주들 앞으로 이제 그래도 비교적 이 산업들의 사이클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적기에 와 있는 산업군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시점 그런 기술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 당연히 수혜를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각도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해당 종목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월봉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장기 이평선 지금 노란색 선이 120월봉선입니다. 쭉 차트를 보면은 크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어요. 지금 거의 2013년도 이후로부터 계속 해당 구간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 앞으로 또 증시 한 번 더 휘청휘청 할 때 해당 구간까지 터치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사가 그렇게 높지 않고 완만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지금 12,000원에서 1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지금 너무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조금 안정되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 좀 포지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매물대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지금 구간이 그렇게 뭐 의미가 큰 구간은 아닙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2021년도 이후로부터 22년도 넘어오는 시점에 이 시점에 계속해서 지금 거래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이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뽑자면은 120선 요 구간인데 해당 구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원 정도 더 빠지는 구간이니까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 비중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지금 한 개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중이 17%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20% 웬만하면 넘기지 않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이 통신주들 말고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산업 많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면은 좀 적금처럼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종목에 너무 목을 매기보다는 좀 더 눈을 좀 더 폭넓게 이 산업들을 보시면서 종목들을 한번 더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립식으로 모을 수 있는 주식 굳이 LG 플러스가 아니어도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121선까지 좀 추가 매수는 기다리자라는 말씀입니다.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팅방 함께 보시죠. 김성민 님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말씀을 하셨고요. 8,123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좀 크신 편이네요. 30%입니다. 전망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손실권인데 오늘은 7,2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근데 기관이 요즘 들어서 계속 좀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은? 일단 해당 종목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이게 매수를 뭐 한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지금 시장 사실 시장 많이 불안하고 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잖아요. 지금 기술적 분석 봐야 된다고. 해당 종목도 매수 타점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구간에서 좀 매수 포지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내가 매수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수를 할 때 기술적으로 조금만 보자,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이제 일단 PCB 기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그 업황 자체는 정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바로 차트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추세가 정말 좋죠. 지금 주봉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2020년도 이 코로나 발생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 업황 개선됐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확실하게 많아지고 있고요.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들도 수급 한 번씩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산업의 이 성장성을 생각을 하셨을 때 일단 지금 당장에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 또는 추가 미수 뭐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 사실 굉장히 위태위태한 구간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심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탈되면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현 구간 좀 자리를 잘 지켜주는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6,500원 구간까지는 이 바닥 이전에 급등 이후에 바닥 확실하게 다져졌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준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 해당 구간까지 내려왔다 반등 나올 때 보시는 게 좋겠다. 추가 매수 전략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될 수 있으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구간 이탈하면은 좀 손절 전략 세워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산업 사이클만 보면 정말 좋지만 시장 상황도 불안하고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사실 쉽게 잡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보시면은 일단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와 있으니까 일단은 안심을 하시고요. 좀 8,000원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구간까지는 뭐 기술적으로 좀 거래가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지금 좀 떨어졌을 때 이 거래 대금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 하락이 있던 동안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없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거래 대금으로 8,000원대 초중반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점점 얇아질 겁니다. 계속해서 얇게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평균단가 오셨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고 비중 축소를 하고 분할 대응 좀 평균 단가 이상으로 올라서 8,000원대 중후반대 이전 신고가 부근까지 오면은 차근차근 물량 덜어내면서 좀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페타시스 종목이 오늘의 마지막 상담 종목이었습니다. PCB 관련주 업황은 문제가 없으나 기술적인 분석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총평을 해보겠고요. 일단 홀딩 전략 주셨고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지만요.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시장 분석과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네,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승 종목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유튜브 댓글을 좀 확인해 보니까 정답을 맞추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권 V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 종목 PBR 1도 안 되는 종목이다. 매출 1조 클럽인데 시가총액은 1,500억 원대다. 이런 말씀. 분석을 좀 자체적으로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일단 해당 종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좀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에요. 시장 불안할 때 내가 그래도 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종목은 MVH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까 1조 클럽이라는 제가 힌트 드리니까 좀 맞추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 1조를 어떻게 달성을 했냐. 아까 화면에 이제 자동차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런 제품들, 이제 신차에 친환경 시트들을 납품을 하면서 또 배터리 모듈팩을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면서 달성을 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기업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나와줄 이슈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기업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노 섬유 관련된 이슈를 받았습니다. 이제 친환경 차에 나노 섬유를 적용해가지고 부품들을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신기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먹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새로운 이슈들에 많이 좀 목이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차에 대한 나노 섬유 또는 어떤 신기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또 전기차 투자 관련된 이슈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재료로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내가 부품주 좀 생각을 하고 있다 하시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까지 한번 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일단 주봉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최근에 쭉 올라와 준 이후에 추세 이탈 없이 120선 장기평선들 잘 지지 받아주고 있는 모습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죠. 이 평선들 이렇게 조정 잘 나와준 상황에서 일단 추세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보시면은 해당 구간의 추세 전환 장기평선까지 위쪽으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지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 추세가 전환돼가지고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깨시면은 이제 또 다시 한번 꺾여버릴 수 있는 자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손절가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 평선들 모여있는 구간 4,200원 구간인데 해당 구간 손절가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5,000원 라인 해당 구간까지 계속해서 윗꼬리들 발생하고 있는 모습 나옵니다. 장기 이제 대량 거래량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큰 슈팅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목표가 5,000원 설정을 하시고서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VH 코리아 오늘 설정을 해주셨고요. 필승 종목입니다. 목표가 5,000원까지 봐도 좋다라는 말씀이었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어떤 주제로 진행을 또 하시나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매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금 시장에서 사실 시장이 정말 불안하잖아요. 매매하실 때 야 여기 지금 증시 빠져가지고 내가 싸게 사기는 샀는데 어디서 지지를 받는 건지 그런 것들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이제 부합한 우리가 그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 구간과 상단 구간을 봤을 때 좀 매매 전략을 유리하게 잡아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부합하는 종목들도 몇 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많은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현 시장에서 좀 관심 종목 몇 개 정도는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셔가지고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성공하는 투자자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47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 상황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한 뒤에 계속 하락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보합 뭐 0.1% 수준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5월 들어서 지수가 하루 전거래일 단 하루 상승을 했고 계속 한 9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또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정답을 아시잖아요. 쉬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매매를 잠깐 쉬어가는 것도 돈을 버는 건데 2주 내내 떨어졌으면 이제는 조금 움직임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분할 접근을 해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좀 싸게 나오는 종목들, 모멘텀 살아있는 테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하면은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종목 상담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래대금 없이 떨어진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어떻게 굉장히 적은 거래대금으로 10% 이상 수익권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포인트들 생각을 하시고서 좀 분할해가지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 정말 좋은 기업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오랫동안 지켜왔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씩은 모아가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좀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공략하기 좋은 시장이거든요. 최근 들어 뭐 UAM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 UAM 테마들도 보면은 많게는 200%, 뭐 적게는 150% 정도 이렇게 상승폭을 키우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후발 테마들 아무래도 테마주를 상승폭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테마들에 좀 관심을 갖고서 매매 좀 짧은 매매를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좀 현금 확보를 해놔라라는 게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대우 전문가는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이 전강 후약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늘 하락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11시 구간 넘어서면서 조금 하락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한 1277원까지 내렸다가 지금 다시 1280원선 회복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 또 빠져나가는 흐름,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힘든 장세이긴 하지만 힘내셔서 오후장까지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